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에서 미혼모 쉼터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는 정부로부터 공익법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역할이 사회와 또 지구촌에서 더욱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을 왜 지었느냐? 전 세계, 또 전 계층,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다가가자. 이런 목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또 생존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또 학업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의 친구가 되고, 사회적 편견과 소외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친구가 누구일까요? 참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참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잠언 2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쇠를 갈면 쇠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쓸모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녹이 벗겨지고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좋은 친구는 다른 친구를 긍정적으로 서로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게 되고 인격과 지식을 쌓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사회적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친구, 잘 알려진 친구가 되면 어디서나 그 친구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더구나 목숨이라도 날 위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참 친구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참 친구를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말씀하신 본문이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체포되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체포되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커다란 위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무슨 뜻이에요? 당신들이 나의 참 친구인가?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될 것이다. 당신들이 날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날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영혼의 또 육신의 이 모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대신 죄인이 될 수 있고
대신 굴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 친구의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명대로 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날 위해 죽어다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랑에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나를 목숨 바치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곧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참 친구가 되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고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친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창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밥 먹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정작 예수님은 친구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려고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친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친구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웃은 찾지 마라.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사마리아인으로,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은 자, 이웃 없는 자의 이웃이 되라.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에게 친구가 필요하냐? 좋은 친구가 필요하냐?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저히 친구 삼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극악한 죄인들, 가치 없는 인간, 그러나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늘나라 세우는 주역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은 더 큰 영광은 날 위해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 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들을 위해 목숨 바친 친구가 있어요? 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내 친구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었는가? 남의 친구가 되기는커녕 있던 친구마저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아닙니까? 친구가 점점 떠나지 않아요? 친구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내니까 그 친구가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도리어 피하려고 도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친구가 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도리어. 나는 진정 교인들의 친구인가? 나는 진정 내 남편의 친구인가? 내 아내의 친구인가? 한 잠자리에 함께 잠을 자면서 우리는 친구가 아닌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정 내 아들, 내 딸의 친구인가? 그래서 정녕 그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친구는 몇 명인가? 글쎄요, 날 위해 죽을지 안 죽을지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아는 방법이 있죠. 아는 방법이 있죠. 그 친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면 대답이 나옵니다. 나에게 물으면 대답이 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가 몇 명인가? 바로 이 숫자가 나의 진정한 친구의 숫자인 거예요. 죽을 흉내라도 내고 싶은 친구, 이런 친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현실의 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 친구는 영혼의 친교를 나눕니다. 영적인 친구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참 친구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친구라면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과 다 나누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친구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서로 말하고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나누는 친구예요. 깊은 영혼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많은 정보를 나누어요. 소식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과 뭘 서로 알립니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사람들이 물론 크게 보면 자기 생활과 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관계가 없는 서울의 푸른 기와집에 사는 그분들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사업의 정보를 누구와 솔직히 얘기할 대상이 있습니까? 아, 우리 기업은 이래요. 우리 사업은 이래요. 잘 돼요. 힘들어요. 진정한 여러분의 사업의 정보를 누구와 대화합니까? 거래처와 합니까? 동종의 다른 기업인들과 나눕니까? 세무서와 나눕니까? 은행장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까? 아, 우리 기업이 힘든데요. 도와주십시오. 그럴수록 융자가 더 안 되죠. 예.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누구와 나눕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회식하고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심지어 진짜 친한 친구들 4차, 5차까지 가요. 그 친하다는 그 친밀감의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뭘 그들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됐을 때 회식 4차, 5차까지 갔던 친구가 정리해고를 대신 당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인간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인사성도 밝아야 되고요. 인사성은 인간성이에요. 예. 인사성은 인사성적이에요. 예.
아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삶의 비타민이에요.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내고 직장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분위기 메이커, 웃음 메이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참친구, 참친구.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참친구가 없어요. 무엇 하나 대신 해줄 만한 일이 없어요. 예.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친구를 만나야죠. 영적인 친구는 술을 안 만나도, 술을 안 마셔도 얼마든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술을 안 마셔도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이게 영적인 친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나가. 그럼 10년을 교회 다녀도 친구 없어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요. 고독 자체예요. 예. 교회에 와서까지 고독한 인생. 그 고독을 어디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만남을, 다른 사람과 만남의 긴장과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정을 나누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비즈니스적 관계가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직장 상사와 이 부하들의 수직 관계, 이해 관계, 힘의 관계.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조건 없는 인간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용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뭐 사업에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인간 아무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내 영혼의 갈증을 말할 수 있는 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사귀어야 되는 거야.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영원한 영적 친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교회 왜 그렇게 행사가 많나요? 교회 모임이 왜 그렇게 많아요? 교육과정이 왜 그렇게 많나요? 단순히 배우는 거요?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 그러나 영적인 지식을 나눔을 통해서 배워야 돼. 친구 사이에 배우는 거예요. 교회 양육반의 모임, 교회 학교 모임, 가정교회 모임, 사역팀의 모임, 늘 만나는 가까운 친구들의 모임, 바나바 모임, 1대1의 만남. 이게 다 영혼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영혼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마음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상처를 드러내놓는 거잖아요. 상처를 드러내놔도 그것이 상처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관계. 내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친구.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춤출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친구.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울 때 내가 울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춤출 때 함께 춤출 수 있어야 되고, 그가 아플 때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우들이, 교우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세상 친구 같은 그런 외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적당한 선을 긋고 금을 긋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울타리를 허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문을 열고 먼저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초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친구를 찾는 사람은 아무 친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삶의 장벽을 허무는 사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여러분이 먼저 허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금을 넓게 그리세요. 자기 혼자 있는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을 넓게 그리고 더 넓게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참 친구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친구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친구 얘기를 하고 또 1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친구가 되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웃사랑이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그저 한없이 퍼주고 바보처럼 퍼주기만 하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먼저 친구가 될 때 행복한 친구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만드는 건데요. 뭐 남이 되는 건가요? 남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웃사랑은 친구를 많이 두는 거다. 진짜 친구를 많이 두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 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함을 알고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해줄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참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면 먼저 교회와 또 교우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친구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죄악으로 얼룩진 나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죽어주신 예수님, 먼저 다가오셔서 상처 입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참 친구 되셨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다음 순서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